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결 리스트를 사용하는 연습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셔플 문제인데요. 카드를 섞을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양쪽에 이제 카드, 전체에 카드 덱이 있으면 이 카드 덱을 반으로 나눈 다음에 이거를 양손에 하나씩 잡고 해서 넘기면서 한 장씩 이렇게 겹치도록 이렇게 섞는 방법이 있죠. 자. 그거를 한번 구현을 해볼 텐데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시각적으로 뭔가 구현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제 카드 게임에 있는 이제 이런 겹치게 하는 겹쳐서 섞는 이 문제를 이제 카드가 이제 리스트에 들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리스트의 순서대로 하나씩 쭉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뭐 리스트를 반으로 딱 쪼갠 다음에 그거를 하나씩 가져와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그런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인데요. 이제 카드 게임 중에서 덱에 있는 카드를 둘로 나누어서 섞는 거고요. 절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룹이 A 그룹, B 그룹이라고 했을 때각 그룹으로부터 한 장씩 번갈아 가면서 이제 새로운 덱에 위치하도록 이렇게 섞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딱 반으로 나눠 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 덱에 있는 카드의 숫자가 홀수라면 한쪽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를 조금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A 그룹에 있는 카드의 숫자가 하나 더 많도록 정의를 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덱에 있는 카드 리스트의 길이가 n일 때, 그리고 이중 연결 리스트로 구현되어 있을 때, 카드를 섞는 함수를 구현하시오. 네.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네. 네, 문제를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이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네, 제 설명만 들으면 안 되겠죠? 네, 직접 문제를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동영상을 여기서 멈추고 직접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하시다가 이제 완성하셨다면 혹은 하다가 막히셨다면 그 이후의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은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네, 이중 연결 리스트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노드와 마지막 노드는 헤드 노드와 테일 노드로 해서 이제 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빈 노드예요. 네, 책에 따르면 요거는 이제 센티널 노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앞쪽과 뒤쪽에서 이렇게 가드해 주는 그런 노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문제는요,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네, 굴리치 등이 지은 데이터 스트럭처 앤 알고리즘 인 파이썬이라는 책에서 가져와서 약간 변형을 하였습니다. 네, 문제만 가져왔고요. 네, 풀이는 제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이런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두 개로 나누어야 하는데요. 사실은 실제로 두 개로 나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개로 굳이 나눌 필요 없고, 이제 그냥 새로운 노드, 네, 새로운 리스트를 하나 만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쪼갠다든지, 네, 쪼개서, 이제 다시 헤드 노드와 테일 노드를 새로 구성해서 다시 뭔가 하는 그런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방법은, 이제, 헤드에서부터 하나씩 앞으로 가고요. 하나씩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나누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 총 6개의 데이터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요. 첫 번째 그룹에는 3개, 두 번째 그룹에도 3개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에 있는 노드들 중에서 가장 처음 노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칸씩 뒤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여기서 A 그룹에서 하나 가져와서 넣고 B 그룹에서 하나 가져와서 넣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 가져와서 인서트하고 또 B 그룹에서 하나 가져와서 인서트하고 번갈아 가면서 인서트를 하면서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인서트를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해 볼 텐데요. 이 클래스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이미 이제 코드를 작성을 했던 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작성을 했던 그런 코드가 되겠고요. 이제 더블 링크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D 노드, 노드는 노드인데 양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노드 클래스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클래스하고 이 두 가지 클래스 구현이 되어 있으셔야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카드 덱을 만들어야 되죠. 두 개의 클래스를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카드라고 하게 해볼게요. 자, 카드라는 걸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카드에다가 이제 요 덱에다가 카드를 실제로 인서트를 해야 되겠죠. 인서트. 맨 처음에 어디에 넣을 것인가? 네, 카드의 헤드 다음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값을 넣을 것인가? 우리는 클로버 A를 넣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 개 좀 넣어 볼게요. 클로버 A, 그다음 클로버 1, 2, 3 이렇게 하면은 총 4개의 카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클로버 S니까 스페이드 1, 아, 1이 A죠. 제가 헷갈렸네요. 2, 3, 4. 2, 3, 4.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이아몬드도 있으면 좋겠죠. 다이아몬드, 스페이드, 클로버, 네, 하트. 하트 A, 2, 3, 4. 자, 총 16개의 카드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카드를 이제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출력해 볼 수 있겠죠? print all 출력을 했습니다. 자, 16개의 카드가 순서대로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헤드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역순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섞겠다라는 거죠. 한번 잘 섞어 보겠다. 어떻게 하면 얘들을 섞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나누어야 되는 위치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 절반, 지금 16개니까 하트, 다이아몬드 다음에 여기 스페이드가 시작된 요 지점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두 개로 나눈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리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하나씩 카드를 가져와 가지고 새로운 리스트를 이제 구성하는 것. 네, 그것이 우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 지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네, 지금 총 16개니까 이제 0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중간 지점은 16의 절반인 8. 네, 인덱스가 8인 지점이 되겠습니다. 0, 1, 2, 3, 4, 5, 6, 7, 8. 그렇죠. 인덱스가 8인 지점이 두 번째 리스트, 즉 B가 시작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요 지점을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하려면 전체 개수를 그냥 반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체 개수를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배열로 되어 있으면 곧바로 이제 배열의 크기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모르죠. 일일이 하나씩 따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처음부터 포문을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쭉 끝까지 가면서 값이 얼마냐 이거를 이제 몇 개가 안에 들어있느냐라는 것을 체크하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시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 내가 멤버 변수에다가 개수를 나타내는 변수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self.count라고 하고 맨 처음에 기본 값은 0이에요. 0인데 insert를 하나 할 때마다 얘가 1씩 증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속 늘겠죠. 네, 하나씩 증가가 계속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nsert를 할 때 하나씩 증가하면은 이제 되는데 그러면 delete를 할 때 하나씩 감소를 시켜줘야 되는 그럼 이제 조건도 있겠습니다. 감소시켜 주지 않으면 무조건 늘어나기만 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우면 감소시켜라. 지금 딜리트 함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그냥 특정 노드를 주고 지우라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delete with value, 네, 값을 주면서 지워라 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delete with value 함수는 내부에서 delete 함수를 호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이 함수에는 self.count를 감소시키는 코드를 넣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것만 하면은 우리가 카운트를 바로 알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더블 링크 리스트 만든 다음에 프린트를 하기 전에 add.count, 네, 개수가 몇 개인지 보겠습니다. 16개 잘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잘 알고 있으니까, 자, 요거를 이제 어느 위치에 할 거냐, 그 위치를 찾으면 되겠죠. 반으로 나눠서. 자,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ef, 네, 일단 shuffle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카드 정보를 하나 받아가지고요, 카드 덱을 받아서 그 덱을 섞어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가 카드 개수를 알아야 되겠죠. 카드 개수는 카운트 이렇게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몇 번째 인덱스에서 우리가 반을 나눌 거냐, 두 번째 이제 그두 번째 그룹 B그룹이 시작하는 위치를 잡을 거냐라는 건데요, 이거를 2로 나눠주고요. 이제 2로 그냥 나눠주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 홀수일 때의 가능성을 남겨놓아야 되겠죠.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이다 그러면은 1.5, 1.5 이렇게 나눌 수는 없으니까 2로 나눈 다음에 얘를 라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1.5인 경우에는 2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것이 이제 두 번째 그룹을 시작하는 그런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POS B라고 할게요. 아, 아니죠. 개수죠. 죄송합니다. 자, POS BV 인덱스. 자, 인덱스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18개, 16개니까 죄송합니다. 16개니까 8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아까 슬라이드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포지션 B가 어딘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지금 포지션 B를 확인을 한건 아니에요. 확인한 건 아니고, 이제 전체 만약 6개가 있으면 3번 위치에다가 우리가 3번 위치에서 시작을 하자라는 것까지 된 거지, 3번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3번 위치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찾아내 주어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죠? 네, 헤드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칸씩 뒤로 이동을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덱스를 주고, 그렇죠? 인덱스를 주고 그 인덱스에 대해서 포지션이 어디냐? 자, POSB라는 걸 알아내고 싶은데요, 얘는 get position, 그다음에 인덱스를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특정 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카드.getPosition 인덱스. 자, 그러면 이런 함수는 아직 안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delete 끝나고, 네, printful 하기 전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df getPosition, 인덱스를 받아서 포지션을 리턴해 주는 함수.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원래 printOn에 있던 코드를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셀프 넣어야 되네요. 처음부터 헤드의 넥스트부터 돌아간다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죠, 헤드부터 돌아갈 수도 있고요, 헤드의 넥스트부터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헤드의 넥스트부터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헤드의 넥스트는 첫 번째 노드죠. 첫 번째 노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네, 포지션이 넥스트가 논일 때까지, 이제 테일 노드일 때까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 노드가 되기 바로 직전까지 while 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 가다가 어떻게 하면 되죠?
인덱스 카운트가 될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카운트가 하나 들어가 줘야겠네요. cnt가 0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제 헤드 넥스트링 때는 cnt가 0이죠. 그렇죠? 포지션이 맨 처음 노드일 때는 cnt가 0입니다. 그래서 출발해 가지고 예, 하나씩 뒤로 갑니다. 그래서 if POS가 POS가 아니죠. CNT가 IDX일 때 CNT가 지금 하나씩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CNT가 1씩 증가하는데 이 1씩 증가하는 CNT가 카운트가 인덱스가 되면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그 인덱스가 되면 제가 맨 처음에 0으로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 1, 2, 3 0, 1, 2, 3으로 쭉 가는 거죠. 0인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인덱스가 0이다 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POS, return POS 하면은 그 포지션을 return을 해주니까요. 현재 포지션을 return 해주니까 예, 주어진 인덱스의 포지션을 우리가 바로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이 함수는 특정 인덱스가 존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는데 데이터 하나도 안 들어있는데 여기서 이 함수를 호출했다. 0번을 줘라고 호출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지금 쭉 가면서 맨 처음 cnt가 0이거든요. 그래서 쭉 가다가 여기서 리턴은 못하는데 쭉 가다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에는 return none. 네. 우리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닌 경우에는 return none을 하겠다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가 카운트는 제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린트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카드에 get position, 자 우리가 0번이 뭐니라고 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떤 포지션이 오겠죠. 이 포지션의 데이터가 뭔지를 보는 거죠. 그러면 H4 제대로 들어있고요. 자, 1번 포지션을 또 가져와서 데이터를 체크합니다. H3 제대로 됐죠. 2번 포지션은 네, H2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etPosition 함수가 포지션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shuffle 함수인데요. 예, 우리가 맨 처음에 나누어야 되는 자, 우리 전체 12개다. 16장이다. 그러면 16장 중에 절반을 나누어야 되니까 이제 두 번째 그룹, A그룹 말고 B그룹이 시작하는 위치의 인덱스는 8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스의 포지션이 어디냐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포지션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면 어디까지 했냐면 첫 번째, 나누어야 할 위치를 지정하고 두 번째, 리스트의 끝을 POSB가 가리키도록 한다 까지 해결이 났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while문을 반복하면서 헤드에서부터 POSB 바로 앞에까지 돌아가고 POSB부터 시작을 해서 테일 바로 앞에까지 돌아가는 코드를 작성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요. 이제 while문을 돌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가져오겠습니다. while문을 돌면서 여기서 지금 네, while부터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줄을 꼭 맞춰줘야 하겠습니다. 네. 지금 self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필요 없고요. 네, 지금 카드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셔플을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카드에 헤드에 넥스트를 일단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맨 처음 포지션, 처음 데이터의 포지션을 우리가 가져온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포지션의 넥스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넘어가요. 그런데 지금 none이 되지 않을 때까지 논이 아니라면 계속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논이 되면은 이제 멈추겠다 라는 건데 이제 원래는 끝까지 가는 거니까 이게 맞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포지션 B가 안 되면 돼요.
포지션 B는 두 번째 리스트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이제 끝나는 거죠. 이제 그더 이상 하면 안 되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포지션은 넥스트라고는 하진 않고요. 현재 포지션 이제 한 칸은 이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보니까 이제 이것이 포지션 B다. 그러면 당장 멈춰야 되는 거죠. 근데 포지션 B가 아니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돌아가도 된다. 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계속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우리가 포지션이 있는데, 포지션이 우리가 여기서는 그 전에 카운트 할 때는 포지션이 하나만 있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그냥 쭉 가면 됐는데, 이제는 포지션이 앞에도 있어야 되고 뒤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PA라고 하고요. PA라고 해서 이제 PA는 앞에서부터 쭉 돌아가는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이 포지션이 네, 포지션 B가 아닐 때까지 요거는 시작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조금 헷갈리네요. B, A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B의 스타트라고 할게요. 조금 명시적으로 포지션 B의 스타트가 아닐 때까지 계속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포지션 P의 B. 자, 여기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포지션 B 자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리스트의 시작이다 라는 거고, P의 B는 POS B. 그래서 그 시작을 맨 처음에 가지되 스타트라고 해야겠네요. 스타트. 그 시작점을 그대로 가지되 여기서부터 한 칸씩 이동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P의 A도 한 칸씩 이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P의 B도 한 칸씩 이동을 하겠습니다. 한 칸씩 이동을 하다가 이제 언제 끝나야 되죠? 만약에 P의 B의 넥스트가 이제 none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돌아가면 안 되겠죠, 얘는. 그렇죠? 어쨌든 만약에 P의 B의 넥스트가 none이면 이제 멈춰라. 혹은 P의 B가 아니면 이제 멈춰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일단 두 개의 노드의 두개 리스트 이제 나눈 다음에 두 개의 리스트죠. A 리스트하고 B 리스트. 요게 두 개가 길이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은 잠깐 놔두겠습니다. 놔두는 상태로 자,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하나씩 끼워 넣어야 되겠죠.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겠습니다. 네. 리스트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뉴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뉴 카드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에 새로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현재 비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뉴 카드에다가 맨 처음에 A에 인서트를 하는데 누구를 인서트하면 되죠? 네. 처음 A에 P 포지션 A, P A에 있는 노드를 인서트를 합니다. 어디에다가요? 맨 뒤에다가요. 자, 그래서 포지션을 줘야 되겠죠? 포지션은 이제 뉴 카드를 넣으니까요. 뉴 카드에 테일에 리포, 네, 테일에 바로 앞에다가 넣고. 자, P에 A를 넣겠다. 방금 가져온 요 카드를 그대로 넣겠다라고 하는 게이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사소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이제 이 인서트 함수가 구현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에 쭉 보시면, 인서트 함수가, 값을 집어넣는 건 되어 있는데, 노드를 받아가지고 인서트 하는 건 구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드를 받아서 인서트 할수 있도록 얘를 조금 바꿔줘야 돼요. 자, insert node. 네, 이건 진짜 사소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자, 여기서 제가 함수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함수 이름을 왜 바꿨냐면, 함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 이제 파라미터의 개수가 다르면은 괜찮거든요. 이제 여러 개의 이제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데, 멤버 함수도 만들 수 있는데, 지금 파라미터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이거 한쪽에서는 밸류고 한쪽에서는 노드를 받아오는 그런 함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약간 문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함수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만들고 여기서는 노드를 그대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유노드죠 결국. 그래서 유노드를 받았기 때문에 유노드를 만들 필요는 없고요. 자, 나머지는 사실 다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insert node 함수하고 insert 함수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 이제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이게 중복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self.insert node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nsert 함수에서 insert node 함수를 내부적으로 호출하는 것으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insert node 함수가 됐고 노드를 특정한 위치에 바로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insert가 아니었고 이제 insert node죠. insert node 함수를 사용을 해서 맨 앞에다가 여기서 맨 뒤에다가 노드를 집어넣었습니다. A에서 하나 가져왔고요. 요거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네, A에서 하나 가져와서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B에서 가져와서 넣어야 되겠습니다. B에 B를 가져와서 이제 이 리스트의 맨 뒤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제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서 이제 끝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두 개의 그룹이 A 그룹과 B 그룹의 개수가 들어있는 카드의 개수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는 요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A 그룹에 있는 노드의 숫자가 하나 더 많을 수가 있죠. 이제 그런 경우에 A에 있는 거를 인서트를 했는데 인서트를 해놓고 나서 요거를 인서트 하려고 보니까 얘가 지금 P의 B가 테일 노드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노드로 넘어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if POS B가 PB네요. 그죠? PB가 테일 노드가 아니라면 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카드에 테일 노드가 아니라면 여기서 새로운 카드 덱에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될것 같은데요. 정말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면 지금 뭐가 돼야 되냐면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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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카드 덱이 하나 딱 나와야 돼요. 아, 리턴을 안 했네요. 자, return new card. 마침 변수 이름이 카드로 똑같으니까 셔플해서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드를 받습니다. 네, 받으면 지금 어떻게 에러가 났냐면요.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오브젝트가 인서트 노드 멤버 함수가 없대요. 제가 바꾼 다음에 실행을 안 시켰나 봐요. 그래서 다시 실행시키고 다시 만들고요. 여기서 인서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서트에서 지금 세 개를 봤는데 네 개가 주어졌다. 인서트 노드. 제가 여기서 셀프를 빼야 되는데 셀프를 그대로 넣는다고 복사해서 넣는다고 그대로 넣었습니다. 너무 빨리 넘어가서 못 보셨죠? 지금 여기서 insert node 함수에서요. 아까 이게 셀프가 있었거든요. 여기 셀프가 있으면 안 되겠죠. 함수 호출할 때 여기서 지웠습니다. 지우시고 실행을 시켰습니다. 자, insert 다 들어갔고요. 카운트 해보니까 16개 맞고요. print all 다 제대로 동작합니다. 자, 셔플 함수 제대로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뭔가 돌아갔어요. 에러는 안 났는데 돌아갔습니다. 학생들 중에서 에러가 안 났다 그러면은 코드가 다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코드는 에러가 없이 돌아가지만 내부적으로 버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print all
아, 네. 역시나 버그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여기서 제가 PAA를 맨 처음에 시작 헤드로 헤드에 넥스트 했죠. 그러니까 맨 처음 노드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요거는 넥스트 넥스트 하면서 계속 갔어요. 계속 가다가 이제 얘가 두 번째 그룹에 시작되는 지점에 도달하면은 바로 이제 멈춰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령을 준 건데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인서트를 했거든요. 넥스트를 하기 전에 인서트를 하게 되면 얘가 순서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PAA 즉맨 앞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가져와 가지고 인서트를 했어요. 인서트를 하면은 새로운 리스트에다가 인서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스트에 이렇게 노드가 들어가면서 이 PAA의 넥스트가 뭐가 되냐면은 테일 노드, 즉 새로운 리스트의 테일 노드, 맨 마지막 노드가 되는 거죠. 그 얘의 비포는 헤드 노드가 되고, 그래서 여기서 다시 PAP 두 번째 그룹의 맨 앞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 가져와가지고 넣으면 맨 앞에 PAA가 있고 그다음 PAP가 있어요. 얘가 두 번째가 뭐냐면 포지션 B의 스타트예요. 그러니까 PAA의 넥스트가 바로 포지션 B의 스타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딱 보니까 바로 멈춰야겠네 해서 멈춘 거예요. 그림으로 보시면 이게 여기서 이런 긴 리스트가 있었는데 맨 앞에 있는 거 하나가 들고 오고 넣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3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넣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그룹에 있는 것 중에 맨 앞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넣었어요. 얘가 6이에요. 가져와서 넣으면 여기 두 번째 리스트에는 맨 앞에 3이 있고 그 다음에 6이 있는 거죠. 그렇죠. 3의 다음은 뭐죠? 6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3 다음에 요게 그 다음 노드가 나오고 그 다음 노드가 나오는 것을 기대를 했는데 바로 이제 3 다음에 넥스트로 가야지 하면은 여기로 가지 않고 요게 다 연결이 끊어져 버리고 원래 이제 그 다음 노드 추가되어 있는 그 다음 노드 이제 두 번째 그룹의 첫 번째 노드로 바로 점프를 해버리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뭐 이제 간단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넥스트가 요 지점에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에 미리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를 요 전에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PAA에 얘가 넥스트야. PAP의 넥스트야. 자, 그래서 현재 지점 PAA하고 PAB 지점에서 그 다음 노드 진행해야 될 정보를 미리 가져와서 저장을 해둡니다. 임시 변수에다 저장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PAA와 B는 여기서 인서트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음 노드로 넘어갑니다. 넥스트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는 이제 이렇게 아까 저장해놨던 변수로 바로 넘어가면 되죠.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셔플 함수를 다시 실행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셔플했습니다. 프린트 올. 아, 네,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원래 거하고 비교해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있었죠. 자, 가져와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H4하고 두 번째 시작하는 게 여기서 H4 두 번째 그룹이 S4였죠. 여기서 이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그래서 H4, S4, H3, S3, H2, S2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양쪽에서 들어와 가지고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셔플 함수를 우리가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구현을 하셨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제 설명 듣지 않고 혹은 제 설명 한번 들으신 다음에 요거를 싹 지우시고 처음부터 새로 여러분이 만드시는데 요거를 혼자서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더블 링크드 리스트의 웬만한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렇게 오늘 이제 더블 링크드 리스트의 응용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챕터, 이제
서치가 검색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검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